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책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책의 저자이신 고 임세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조금 다루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인 텍스트에 집중을 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환자들이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라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으셨다고 했어요.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화가 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 나의 전공 과목인 이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면 과연 누가 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근데 이후에 한 시간이 10년쯤 흐른 뒤에 아 그때 환자들이 했던 말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동안 진료가 쌓인 임상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신 게 아니라 교수님 본인께서 상당 시간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되신 겁니다. 의사로서 우울증이 어떤 병이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해답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환자가 우울증을 실제로 어떻게 몸으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 지독한 우울증을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난 후에야 아 저도 이제 그 병을 잘 압니다 라고 환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울증에 교수님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된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 과정 그리고 그 극복해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내 주셨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아닌 저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스스로의 그 우울증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우울증과 관련된 에세이들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님에 대한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책 중간중간에 교수님께서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 중에서 깨달으셨던 어떤 통찰의 내용이라든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 내용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가기 위해서 자동차 열쇠를 이제 계속 찾고 계셨대요. 근데 늘 두던 곳에 있던 그 열쇠가 하필 그날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다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았던 눈물이 이제 마구마구 쏟아지셨다고 이제 해요. 그리고 자살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셨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려주시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실행에 옮기게까지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방금 교수님이 경험하셨던 뭐 열쇠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내나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교수님처럼 다행히 이러한 변수로 인해서 자살을 포기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죽음의 생과 사의 어떤 그 갈림길에서 다시 이제 삶으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어떤 생사권이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 정도로 우울증이라는 병 앞에서는 어떤 나의 이성과 의지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자살 시도를 못 해서 술을 이제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은 가짜 힘이 생겨가지고 진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자살 위험군은 우울증에서 막 회복이 되고 있는 환자다. 이 말은 힘이 아예 없으면 죽을 자살할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회복해가면서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아 나에게도 이제 죽을 힘이 생겼다 하고 그때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때 술까지 먹게 되면 이제 불난 집에 완전 기름을 들여다 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자살 시도로 인해서 이렇게 내원하게 되는 환자의 한 40% 정도가 음주 상태였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과 음주의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
있는지 알 수 있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죽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이제 질문에 고 임세원 교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지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죽는 것만이 해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성과 지성이 아주 충분한 교수님께서도 죽는 것만이 해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죽음만이 답인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결코 순수한 죽음 그 자체를 원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면 역설적으로 그것에 더 집착하게 되더라. 그리고 더 매달리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제가 이제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책에서 말하는 고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교수님께서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발버둥을 치셨는데 더욱 고통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침내 이 지구상에 나와 고통만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고통 98%가 나에게 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더 괴로워질 것이다. 그러니 남아있는 2%의 가치에 그리고 가능성에 눈을 돌리자 라고 하시면서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적인 관점과 굉장히 비슷하죠. 또 책에 이 말을 좀 다른 글로 표현한 게 있는데 당신에게 닥친 사고를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화살에 맞았던 당신은 불행했던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두려움, 걱정, 불안, 뭐 자포자기라는 이름의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쏜 것이다. 마음에 확 와닿죠. 실제로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수용 전념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MBSR이라는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다고 하셨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막연한 낙관, 뭐 거의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사막에서 오랜 시간 길을 잃었고 물도 한 방울이 없는 이제 상태에서 곧 이제 말라 죽을 것 같은 지경의 어떤 고통의 한계까지 와 있는 사람 앞에서 희망을 가지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건 정신적인 능력으로 지금 현재 그 고통의 한계 상황을 한번 이겨내보라 라는 건데 과연 이 정신적 능력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무리 없고 이제 곧 육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삶은 때때로 이렇게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육체적, 정신적 어떤 고통의 한계 상황에 우리를 내던져 놓는 때가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그 희망의 작은 근거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한 조각이라도 희망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을 이거를 생존의 근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신념과 현실 직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수님께서 이제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이제 부르는 거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릴게요. 신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뭔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의미의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내는 신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빗물이 바위 한 곳에 아주 오랫동안 떨어지면 그 바위에 구멍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작은 행동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 직시. 간단하게 팩트 폭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내 상황에서 답이 없다라는 게 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답이 없어서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아주 작고 소소하더라도 적당한 루틴, 습관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은 당장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단지 내 삶의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죠. 또 내 삶에 있는 이 작은 한 조각의 어떤 이런 상황과 고통에 의해서 내 인생 전부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 이를 위해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내심인데요. 이 인내심은 고통의 어떤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내하라는 말이 무조건 참아내라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라고 스스로 내 한계를 결정짓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한계라는 것은 매일 갱신이 되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살아있는 한 모든 한계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한계일 뿐이다. 내일의 한계선은 오늘에 의해서 새로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Here and Now는 지금 그리고 여기 아주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지금 그리고 여기의 전제는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간은 의미를 갖는다 라는 건데요. 이 말은 과거의 나에게 묶여 있지 말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해하지 말자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도 충분히 힘든데 이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고통스럽지 않았던 과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을 더 힘들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굉장히 행복할 텐데 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나의 모습까지 가지고 와서 좌절을 합니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생각들이 우울증을 더 가중시킨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 고통이 언제쯤 사라질까? 이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성취해 가는 것, 그리고 그 성취한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명언을 하나 던지셨는데 지금 현재가 나의 전부이다 라는 명언을 하셨습니다. 책의 말미에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 가족을 웃게 만들기, 도움을 줌으로써 도움받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쭉 풀어주시는데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제 고 임재원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글을 담담하게 써 내려가셨지만 순간순간 마주하셨을 그 고통의 순간, 그 과정과정들을 하나씩 겪어내시면서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을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절절히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교수님께서도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안타까운 일로 먼저 보내게 됐다는 점이 너무 슬프고 고 임세원 교수님과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남은 후학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영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